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외래 진료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는 서울성모병원 본관 4층에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외래로 들어가면 접수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잠시 대기하다가 순서가 되면 진료 접수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료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수영이고요. 94년 10월 1일생입니다. 재진이시네요. 진료 전에 검사했습니다. 검사 전에 키오스크 기계에서 문진표 작성해 주시고요. 문진표 작성 후에 검사실에 가셔서 검사 안내문 제출 후 검사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료 접수가 끝나면 키오스크에서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문진표는 화면의 안내에 따라 증상에 맞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문진표 작성이 끝나면 검사실로 이동합니다. 검사실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뽑고 순서가 되면 접수 간호사에게 받은 검사 안내문을 제출합니다.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수영이고요. 94년 10월 1일생입니다. 요소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겠어요?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는 요소검사실, 잔뇨전립선 초음파실, 유역동학검사실, 자기장치료실, 쇄석실, 방광내시경실까지 총 6개의 최신 검사실과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면 진료대기 공간에서 대기하시다가 전광판에 이름이 뜨면 진료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는 1번부터 4번까지 총 4개의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 시간이 안내되며 휴대전화 문자로도 전송됩니다. 김수연님, 성함과 생년월일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김수영이고요. 94년 10월 1일생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진료실 3번 방으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걱정하실 거 없고 다음 예약 때 뵙겠습니다. 진료를 마친 후 검사가 없는 경우 다음 외래 예약을 진료실 담당 간호사가 설명 후 예약해 줍니다. 진료 잘 보셨나요? 다음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진료 예약은 물론 처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귀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료를 마친 후 검사가 있는 경우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예약 창구로 이동합니다. 예약 창구에 도착하면 다음 외래 예약은 물론 검사 예약을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외래진료 과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는 환자분들께 맞춤 의료를 통한 최고의 의료 서비스와 좋은 경험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